그 카피를 쓸 때도 네. 이 광고에 나오는 카피를 거의 그대로 써요. 그러면 만약에 내 명의보험 한 번에 확인하기가 떴는데 제가 그래서도 내 명의보험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하고 클릭하면 이 광고가 뜨는 거죠. 네, 안녕하세요. 선한부자 어간입니다. 오늘 옆에 용훈님을 모셔봤는데요. 두달 만에 50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 비법. 그 중에 저번에 영상 중에 키워드를 언급을 많이 하셨어요. 키워드가 전부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네, 그래서 키워드를 어떻게 잘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바로 화면으로 보면서 키워드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. 자, 키워드 어떻게 찾으신다고요? 저 키워드는 네. 일단 행동형 키워드를 먼저 쳐봐요. 행동형 키워드? 네, 그게 뭐냐면 신청 방법. 네.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 네. 신청 방법을 보고 바로 신청할 수 있게끔 네. 이런 키워드들을 찾고, 뭐, 조회하기.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을 치면 이렇게 밑에 쭉 나오거든요. 네. 이 중에서 막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. 이런 거 있잖아요.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. 근데 블로그 하다 보면 이런 키워드들이 광고가 많이 달려있는 걸볼수 있어요. 그러면, 이 광고 저번에 봤는데? 이거 쓰면 그 광고 밑에 달기 좀 편하겠다.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키워드를 잡는 거죠. 아, 그러면은 이 행동형 키워드와 예전에 봤던 광고들을 토대로 이렇게 결합을 시킨다라는 거네요. 아, 그럼 평소에도 좀 광고를 많이 보고 수집해 놓은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. 네네. 그래서 광고를 캡처해서 네. 저장을 많이 해놔요. 그래서 아, 키워드가 생각 안날 때는 그 광고를 쫙 돌려보고 너무 없으면 애드센스 들어가서 네. 광고 뭐 뜨는지 확인도 하고 다 캡처해 놓거든요. 그 캡처하는 데는 어디서 할수 있나요? 애드센스에서 하거나 아니면 블로그 돌아다니면서 해요. 애드센스 들어와서 브랜드 안정성 네. 콘텐츠 광고 심사센터 들어가면 이렇게 광고가 뭐 뜨는지 나오거든요. 네. 이 표시할 행수를 10으로 놓으면 밑으로 쭉 내리면서 확인을 할수 있거든요. 이게 블로그 하다 보면 광고가 쌓여요. 네. 여기. 그러면 그 광고에 들어가 보고 이 도착 URL이란 걸 들어가면 이 광고를 클릭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네. 화면을 볼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이 상세 페이지 보고 아, 어떤 식으로 글을 작성하면 되겠다. 그걸 파악하고 키워드를 잡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광고 매치를 하고 거기에서 키워드를 찾는 거죠. 네네. 이렇게 광고를 찾고 키워드를 찾을 때도 있고, 이 키워드에 검색해서 찾을 때도 있고, 아니면 여기서 아까 행동 키워드, 이런 걸 해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먼저 찾고, 여기에 대한 광고가 있는지 확인하는,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 지금 국민 건강보험금 환급금 관련된 키워드를 했을 때 같아요. 보험 한 번에 확인하기라는 카피가 나오니까 이런 걸 많이 누를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캡처를 해두고 나중에 글쓸때 네, 이한 번에 참고했어요. 확인하기라는 글을 좀더 넣어본다든가. 아, 그런 식으로. 그 카피를 쓸 때도 네. 이 광고에 나오는 카피를 거의 그대로 써요. 그러면 만약에 내 명의보험 한 번에 확인하기가 떴는데 제가 그래서도 내 명의보험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하고 클릭하면 이 광고가 뜨는 거죠. 그럼 연관성이 더욱더 높아지겠네요. 그래서 이거를 열기 버튼을 눌러서 들어갈 거고요.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씩 넣어준다든지 보면 바로 그냥 1분 만에 내 보험 점수 확인 이런 링크가 나오잖아요. 그럼 이 카피도 그대로 쓰는 거예요. 가입한 모든 보험을 한 번에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시간도 1분에서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되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시네요, 키워드를. 이러니까 수익이 잘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다 들어가 보는 것 같아요. 제가 진짜 검색자라고 생각하고 네. 들어갔는데, 이 광고 궁금하다. 이런 카피들을 많이 따오고 광고도 캡처 많이 해놓는 것 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찾을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. 조회, 이런 것도 있지만, 같아요. 이게 내 얘기다라는 느낌이 줄수 있도록 하는 키워드를 많이 적어요. 그게 어떤 게 있을까? 뭐, 주부, 이런 것들이죠. 뭔가 내 얘기다, 주부, 뭐, 조회, 아니면은, 조회, 주부, 막 이런 식으로 써보면은 관련된 것들이 뜨게 돼요. 신용조회, 뭐 가정주부 한도조회, 뭐 이런 것들. 조회니까 이제 뭔가 대출 관련된 게 나오는데, 뭐 신청 하면 비슷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. 뭐 주부, 신청, 대출 관련된 게 많이 뜨는데, 그런 거 말고 주부 관련된 바우처, 그런 것들 위주로. 주부, 한 다음에 요 밑에 나오는 것들. 뭐 주부 습진, 치료법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치료하고 싶은 거니까 이것도 행동형 키워드가 될수 있겠죠. 저는 쉽게 받는 곳, 증상 저는 이런 증상 갖다가 쓴 다음에 행동형으로 유도를 하려고 그래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조회 다들 막 너무 조회, 신청 막 이런 것들만 쓰다 보면은 나중에 키워드가 경쟁이 너무
치열해지던 거예요. 저는 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차라리 효능 해놓고 효능 중에서 그러면은 행동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 있을까? 연결하는 연습을 요즘 많이 하고 있죠.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자, 쓸 수 있는 키워드가 5만 가지 이상이 되더라고요. 엄청 넓어지는 거죠. 그래서 용우님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완전 꿀팁이네요. 그럼 혹시 네. 지금 그 명절 선물? 네, 명절 선물. 네. 이런 키워드. 명절 선물 너무 좋죠. 뭔가 지금 사람들이 알아봐야 되고 네. 구매까지 이어지는 키워드니까 명절 선물 추천이 있네요. 추천 키워드 네. 같은 것도 이제 내가 준비가 된 사람들이 찾는 거거든요. 네. 추천 키워드 저는 많이 쓰고요. 세트 한 다음에 추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찾아 쓰는데 네. 키워드 그러면은 뭐 추천 베스트 5 이런 식으로 해서 배사과 그런 거 한 다음에 애드센스 넣어두면은 쿠팡 걸리는 거 뜰 거란 말이죠. 네. 그럼 쿠팡 들어가서 이 구매를 하겠죠. 네. 그런 식으로 저는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쓸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내 얘기다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다라고 싶은 것들 관련된 키워드들 보면은 딴 사람들 것도 많이 나온단 말이죠. 술 선물 세트, 뭐 갈비 선물 세트, 아니면은 직원 선물 세트. 저희가 입장을 바꿔서 회사 대표라고 하면 직원분들 네. 명절 선물 세트를 찾아보겠죠. 근데 네. 대표가 아니고 그 밑에 이제 그 직원분들이 있어요. 담당자님이 많이 찾을 거란 말이죠. 그 담당자님이 얼마 선에서 대표님은 얼마 선에서 알아와 네. 했으니까 5만 원 선에서 살 수 있는 명절 선물 세트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카피를 적어서 해두면은 더욱더 좋을 수 있죠. 회사 선물 세트, 직원 설 선물, 거래처 명절 선물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련된 키워드를 확장해 나가는 거. 그래서 저는 명절 선물 세트 하면은 그 밑에다가 이런 관련된 글들도 다 적어 놓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하나 쓸 때 다섯 개 쓰는 느낌으로 글을, 키워드를 찾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명절 선물 세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걱정되는 게 뭐죠? 배송이요. 그렇죠. 배송 같은 게 가장 고민이 되잖아요. 이게 네. 지금 했을 때 언제 도착할지가 걱정이니까 그리고 배송 밀리게 되면은 제대로 못 받으면 안 돼서 네. 그런 것들도 같이 키워드로 넣어주면 더욱더 좋죠. 명절 선물 세트 구매하면서 이제 지금 하면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라도 가볍게 조회해보세요. 그러면 구매하지 않더라도 이 배송 조회는 쉽게 할 수 있겠죠. 네. 그런 거 위주로도 같이 글을 첨부해두면 네.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. 또 네. 키워드 찾을 때 팁 같은 거 더 있을까요? 주변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는지를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. 주변 사람들이 네. 뭘 궁금해하는지 네. 그런 걸 은연중에 듣고 네. 이거 뭔가 많이 찾아볼 것 같은데? 하는 키워드들을 네. 찾아봐요. 어떤 거가 있을까요? 이제? 최근에는 이제 개강했으니까 네. 국가장학금을 많이 찾아보더라고요. 국가장학금? 네. 그러면 국가장학금 쳤을 때 네. 여기서 이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는 키워드를 뽑는 거예요. 신청? 네, 신청. 지급일 하면 네. 지급일 조회? 네. 그리고 소득분위별 지급 금액, 이거는 네. 금액을 알아보는 행동으로 갈 수 있고 네. 그리고 신청 기간, 이런 것도 네. 기간을 확인하고 그 바로 밑에 신청하세요라는 그런 카피가 있으면 바로 또 넘어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? 네. 저도 약간 주변에서 많이 알아보거든요. 누가 뭐 울릉도를 간대요. 네. 그러길래 그럼 독도 관련된 거 들어갈 때 뭔가 예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?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연관지어서 저도 많이 찾는 편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살 때는 용우님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니까 네. 이제 국가 장학금이라는 걸 생각하겠지만 네네. 저는 이제 주변에 이제 다른 분들 만나면서 패밀리 링크라는 게 있는 거예요. 전 처음 들었거든요. 네. 패밀리 링크가 뭐야 했는데 하니까 그런 거더라고요.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네. 아이 락 거는 거 그런 건데 저희는 이런 걸 알 턱이 없잖아요. 네.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되게 좋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. 실제로 뭔가 사용되는 키워드들 네. 이거 하면 애들이 막 폰을 못 보고 그런 거예요? 네, 그런 거죠.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알 리가 없는데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다가 스쳐 지나가는 건데 네. 캐치해서 제 카톡으로 보내놓은 거죠. 그런 식으로 이제 찾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같이 키워드를 찾아보다가 여러 가지 꿀팁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. 처음에 나왔던 환급금 조회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국가장학금 관련된 것들 그리고 패밀리 링크라고 하는 것도 같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키워드를 찾아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키워드를 어떻게 잘 찾느냐 부터가 첫 단추인 것 같거든요.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음 단추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이 키워드 찾는 연습 꼭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만의 황금 키워드를 찾는 방법들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꿀팁과 함께 이 키워드들 같은 거를 뉴스레터로 제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
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까지 해서 모두 선한 부자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